안녕하세요. 높은 가을 하늘에 선선한 것이 일하기 좋은 날씨네요. 지하층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가설지는 뭐 탑 파괴할 포크레인이 도착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 현장 자재 양중하고 있다. 다른 크레인에 비해서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아주 뛰어난 장비이다. 작업 반경 56m로 엔드에서 3톤 500kg 양중한다. 타워크레인 한 바퀴 돌면 110m 커버한다. 타워크레인 기둥에 방어 울타리 설치되어 있고 관계자회 접근 금지와 안전 줄거리 내용이 적혀 있다. 이동식 타워크레인 모바일 크레인 또한 효율성이 높은 장비이다. 모바일 크레인은 이동이 가능하고 하이드로 크레인에 비해서 재원 대비 양중 능력이 뛰어나다. 건설 현장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설정과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 모바일 크레인 MK80 재원은 높이 28m, 길이 42m, 엔드에서 1700kg 양중한다. 운전실도 높이에 따라 오르고 내려간다. 돔 높이 지구각도 3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기 때문에 지브를 접었다 폈다 한다. 작업할 곳으로 이동해서 세팅하고 있다. 크레인 기둥을 세워서 높이를 뽑으면 지브가 펴지고 기둥을 내리면 지브가 접어진다. 이동과 세팅이 쉽게 만들어진 이동식 타워 크레인이다. 천천히 기둥을 뽑자 타이바가 텐션을 받으면서 지브가 똑바로 펴진다. 기둥 뒤에 타이바가 기둥을 뽑는 만큼 전체적으로 지브를 당기면서 지브가 펼쳐진다. 흑사 접이식 양산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당겼던 와이어를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펼쳐진다. 양산이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인다. 완전히 펼쳐진 모습이 멋지게 보인다. 아무리 보아도 이동식 타워 크레인은 접이식 양산 원리로 제작된 것 같다. 양산을 펼쳐보니 크레인 지브가 펼쳐지는 것과 똑같다. 양산대를 밀어 올리면 펼쳐진다. 이렇게 모바일 크레인이 세팅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